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점검을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자들로 LA 다운타운 인근 프리웨이가 차단되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흑인 인권단체의 지부장이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이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다저스가 LA 통합교육부 학생 수백여 명을 경기장에 초대해 연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사실상 마무리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면서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Eased from its highs, and this has come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That's very good news.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건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나타내는 점도표입니다. 오늘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6%로 3개월 전 발표한 5.1%보다 낮아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건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답변 대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We will make decisions about the extent of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and how long policy will remain restrictive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서도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는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지 빠르게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성능으로 홍보해온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점검하겠다며 차량 2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 대상인데 연방당국은 2년간의 조사 끝에 이 기능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입수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정차돼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경찰 차들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센서와 카메라로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해 구동되는데 야간 긴급 차량의 번쩍이는 경광등은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좁은 산길을 주행하다 갑자기 차선을 이탈합니다.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흰색 트럭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곧장 들이받기도 합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2년간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된 사고 약 천여 건을 조사해왔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능이 자율주행이 어려운 위험 상황에서 오용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차량 시스템이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능을 끄도록 하겠다고 개선 계획도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테슬라 차량 200만 대로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해당됩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 기능을 주요 성능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초 자율주행 기능 홍보 영상이 사실상 연출된 것이었다는 임원의 법정 증언이 나오는 등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2월엔 일시 멈춘 구간에서 멈추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류가 발견돼 36만여 대를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대가 기습적으로 프리웨이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If not now로 알려진 시위대 75명은 오늘 오전 9시쯤 LA 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전 차선에 주저앉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구적인 폭격 중단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리웨이를 막은 채 2시간가량 시위가 진행되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다운타운 지역까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가운데 12명을 체포했으며 시위로 인해 폐쇄됐던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은 오전 10시 30분쯤 다시 재개통됐습니다. 미국 주요 흑인 인권단체의 지부장이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야만인 같다고 표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 NAACP의 테레사 헤일리 일리노이 지부 회장은 최근 줌으로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시카고로 들어오는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을 거칠게 표현하면서 야만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se immigrants have come over here. They've been raping people. They've been breaking into homes. They're like savages as well. They don't speak the language and they 이어 헤일리 지부장은 흑인들에 비해 불법 입국자들이 엄청난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NAACP 임원진과 회원들은 헤일리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제이비 프리커츠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매우 부끄러운 발언이라며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이 범죄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범죄 분석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LA 경찰국은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그리고 벤나이스 등의 지역에서 실시간 범죄 분석 센터를 운영해 등록된 개인 CCTV에 한해 경찰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업주들과 주민들이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경찰들이 사건 발생 시 해당 CCTV들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영상을 빠르게 확인해 범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사생활 침해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이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 주가 이혼 신청 수수료와 평균 변호사 비용 그리고 생활비 등을 고려해 평균 $1,159로 이혼 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평균 이혼을 신청하는 비용은 $435며 주 내에 시간당 변호사 비용은 $85로 평균 이혼 비용은 다 합쳐서 $7,567로 측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는 뉴욕과 오레곤, 매사추세츠주와 알래스카주 등이 이혼 비용이 비싼 주로 꼽혔습니다. 가장 저렴한 주는 캔자스며 네브라스카와 아이오와 와이오밍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00만 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일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해안 지역과 내륙 계곡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에서 70도 사이를 기록하며 비교적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오늘 발렌시아와 산타클라리타 그리고 뉴홀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최고 시속 30마일의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오타니 쇼헤이를 영입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LA 다저스가 연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 600여 명을 경기장에 초대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오타니에게 자신의 등번호를 양보한 조 켈리 선수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가 썰매를 타고 눈 덮인 언덕을 내려갑니다. 한쪽에선 산타 모자를 쓴 인형탈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저스 파운데이션은 연말을 맞아 LA 통합교육부 학생 600여 명을 스타디움에 초대했습니다. It's so close to never seen this kind of stuff. So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m to come get this kind of stuff is amazing. You know, it makes their year, it makes their day, it makes their week. And you know, to see a celebrity, to see, you know, Dodger Stadium, you know, all the aspects of it, it's great. They love it. Right, guys? You guys love it? Yeah! 이날 행사는 비영리 단체와 소매업체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LA 다저스는 주민들의 야구 사랑을 지역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연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Dodgers have hosted a children's holiday party that serves 600 youth. But over the course of the year, there are several thousands of youth being and adults and others being impacted by the great work of the Dodgers Community Affairs Department and the Los Angeles Dodgers Foundation. 특히 LA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 이후 처음 99번을 선택하면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게 등번호를 양보한 조 켈리 선수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t was my first number I ever had. I was an outfielder and I got turned into a pitcher and that was the number I got. But you know, I wasn't going to give it up to just anybody, but you know, I've been fortunate enough in my career to play with, you know, not saying anything now, but obviously if Shohei keeps performing, he'll be a future Hall of Famer and I'll be able to have my number retired. 최근 투타 겸업 야구 천재로 불리는 오타니까지 영입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LA 다저스. 앞으로도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 환원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4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 전문 웹사이트인 인베스토피디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부터 두 자녀 양육, 주택 소유 등을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34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평생 소득인 17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아메리칸 드림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료로 쓰이는 돈이 93만 4,700여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 집 마련 비용 79만 7천여 달러와 은퇴자금 마련 비용인 71만 6천여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경구용 임신 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하자 연방법원의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역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와 제약회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조만간 심리를 시작하면 판결은 대선 전국인 내년 6월 말까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태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 중 협곡에 추락해 실종됐던 여성이 나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아이다호주 캐년 카운티 당국은 지난 5일
72세 여성 페니 케이 클락이 협곡에 차를 들이받고 연락이 끊긴 뒤 4일 만에 구조대로부터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에 따르면 클락의 차량은 협곡에서 200야드 아래쪽에서 발견됐으며 차 안에 있던 클락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지역은 지형이 험한 지역이라면서 클락이 구조대로부터 발견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중요 데이터나 개인정보 접근에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합니다. 애플은 내년에 공개될 아이폰 iOS 17.3 베타 버전에 기기 보호 기능을 추가해 아이폰 분실과 도난 그리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집이나 회사처럼 평소 동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애플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할 경우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인식이 실패할 경우 1시간의 지연 시간까지 부여됩니다. 또 신규 애플카드 신청이나 사파리에 저장된 결제수단 사용 등의 경우에도 생체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보안이 강화됩니다. 최근 절도범들이 아이폰을 훔친 뒤 소유자의 비밀번호를 사용해 저장된 은행이나 카드사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돈을 빼돌리는 범죄 피해 사례가 폭증하자 애플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폰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바꾸고 금융 앱의 개인 식별번호나 생체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권장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합의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단계적 퇴출 합의도 예상됐지만 주요 산유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국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에 합의한 건 1995년 첫 총회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reimagines global finance, and delivers on loss and damage. 합의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합의문에 담길 걸로 예상됐지만 대신 소비와 생산을 줄일 수 있다로 초안이 나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석유 판매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아시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거센 반대 탓에 퇴출 합의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나 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이고요. 이번 합의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며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이 회담 후 공동 성명으로 반도체 동맹 관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찾아 순국 선열을 기렸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뒤 나란히 함께 선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두 정상은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20개 항으로 정리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주목한 건 반도체 분야 협력을 동맹관계로 규정한 겁니다. 반도체의 그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이를 위해 정부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도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측은 반도체를 넘어 경제안보, 에너지, 첨단 기술 등 폭넓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Semicon, very important, but also defense, cyber, security, but for example also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So it is 회담과 오찬 이후 윤 대통령은 역사적인 건물 리더자를 방문했습니다. 1907년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특사대를 파견했던 만국평화회의장입니다. 현지에서 순국한 이준열사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준열사 기념관을 둘러본 뒤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해 네덜란드에서의 마지막 일정들을 이어갔습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노병을 만나 감사를 전했고 한 네덜란드 양국 기업인들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걸로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돼 2020년부터 중국에선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 지난달 중국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내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창신 메모리에 우리 반도체 기술을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김모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년 전 삼성전자를 그만둔 김 전 부장은 창신 메모리에 취업해 설립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 전 직원 박모 씨도 기술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의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 주춤하다 해도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게 기술 격차가 줄면서 향후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두 명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 완수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며칠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범인은 다름 아닌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결국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수갑이 채워진 10대 청소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는데요.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려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해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요.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보이죠. 해당 대화방은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곳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었는데요. 학부모의 신고로 당일 오후 범인이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대화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겁을 준 사람이 겁나서 도망갔다는 게 말이 되나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중구 보수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파출소 앞에서 음료 상자와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작지만 큰 은혜를 입은 평범한 대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어린 시절 지갑을 잃어버려 경찰관에게 1,000원을 빌렸고 그동안 잊고 살다가 9년이 지난 뒤에야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겁니다. 부산 사상구에서도 후두남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동전 가득 비닐봉지에 담아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건데요. 비닐봉지의 돈은 모두 287,750원. 어르신은 매일 조금씩 4년 동안 모은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해 누리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운전 중 만난 한 불청객의 괴이한 등장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 주말 저녁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죠? 중앙분리대 밑에서 무언가 꿈틀하더니 사람 얼굴이 불쑥 올라옵니다. 사방이 어둑한 상태라 더욱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를 살피니 뒤차가 오는데도 기어이 중앙분리대 밑에서 나와 무단횡단을 이어갑니다. 흡사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실에 살던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던 장면 같기도 한데요. 운전자는 순간 소름이 돋아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나오는 어르신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차량이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어다니면서까지 무단횡단해야 하나요? 운전자는 무슨 잘못이죠?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용인푸시 푸공주로 불리며 인기몰이 중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소유권 정책에 따라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런 팬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버랜드와 중국 관영 언론인 중앙TV가 푸바의 중국 생활기를 제작해 팬들과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판다 채널을 통해 바오 패밀리 전용 코너가 만들어지고요. 푸바의 성장 이야기로 채워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바의 송환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에서도 푸바오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푸공주를 중국 가서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많아진 인기만큼 중국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해마의 모습인데요. 불을 갖다 대보기도 하는데 이건 진짜가 아닌 가짜였습니다. 중국에서 야경주를 담그는 데 쓰는 해마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둥성 자오칭시에 사는 한 시민은 2년 전 담가둔 해마 야경주를 마시려고 꺼냈다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같이 넣어둔 한약재는 손으로 부서졌지만 해마는 그대로였다는데요.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건데요. 최근 중국에선 고기 뜯는 쥐, 입으로 발라낸 양갈비, 오줌 맥주 등 식품 위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현지 누리꾼들은 위생은커녕 진짜 재료로 만든 것이 있긴 하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